안녕하세요. 낮에는 달래장을 했어요. 달래장에 쪽파 20g, 달래 20g 해가지고 고춧가루 넣고 참기름 넣고 청양고추도 하나 성장 넣고 통깨 넣고 이렇게 했더니 남편이 밥 비벼 먹었어요. 맛있게 먹길래 오늘은 생주 고추 다대기라고. 청양고추 볶음, 이거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 식용유에다가 마늘을 볶다가 남편이 잘 먹을지 안 먹을지 몰라서 나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빨간 고추 하나하고 청양고추 세 개를 해가지고 일단 마늘 볶다가 해가지고 양념은 이렇게 볶다가 진간장, 조선간장, 참치액젓 이렇게 세 가지를 넣는다 하던데 이게 지금 고추가 지금 네 개밖에 안 되니까 일단 나도 처음이라서 그래서 간을 연말 하면 짜올 것 같아서. 진간장 하나하고, 까나리, 참치액젓 하나하고, 참기름 한 숟가락하고, 이렇게, 너무 짜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볶아가지고, 아니, 탁 쏩니다. 청양고추라서. 매운 거 싫어하는 사람은, 일반 고추하고 청양고추 반반 섞으면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해놨다가 냉동실에 마늘만 보관해 놨다가 먹어도 괜찮답니다. 김자반 부셔가지고 먹어도 되고 계란 반씩 해가지고 후라이로 구워가지고 비벼 먹어도 맛있대요. 간단한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 4분 볶았어요. 양이 안 많으니까 안성입니다.